지금 시작이 열 걸음 왔는데 와 그 로프 바로 나오. 아 으앗! 아 정말 이거 언제 끝나냐. 어 지금 누나 진짜 제대로 왔구나. 아휴 나를 잡았네. 나를 잡았어. 저는 일로 갈게요. 알아서들 선택 잘하고 정상에서 만나자고. 지금 우리가 누가 누구를 케어해줄 상황이 아니야. 영화봉이 왔어. 안녕. 지금 시간 아침 7시입니다. 5시에 일어났어요. 오늘도 예상하신 대로 우리는 악산에 왔어요. 근데 여기는 춘천이고 바로 짠! 삼악산입니다. 삼악산은 사실은 제가 가고 싶다고 우리 팀한테 제안을 했죠. 근데 악산이면 무조건 좋다. 너무 좋다. 또 우리 팀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삼악산은 해발 655m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뭐 협곡이랑 폭포랑 뭐 암능미랑 기암괴석 그다음에 이 호수까지 많은 등산객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산이에요. 주봉은 용화봉 그다음에 등산봉 청운봉 이렇게 삼봉이라서 삼악산이라고 불린다고 해. 등산로는 크게는 두 가지 되게 좀 간단한 등산로기는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의암 매표소고요. 다른 쪽은 등선 매표소. 의암 매표소에서 올라가는 코스, 등선 매표소에서 올라가는 코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고 하나가 더 있어. 그 하나가 제가 가고 싶은 코스예요. 설악산의 공룡능선과 비슷하다고 해서 삼악산 공룡능선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악산을 가기 전에 여기 공룡능선을 가봤다가 설악산을 갑시다.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가는 코스는요, 이 의암 매표소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한 5에서 5.5km 정도고 시간은 3시간 반 정도. 짧지만 정말 강하고 굵은 진짜 맵디 매운맛이 되지 않을까. 시작부터 잡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게 가보도록 하고요. 아! 한 가지 더. 이 산은 우리는 지금까지 화성암으로 된 산을 많이 갔었어요.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전체가 화강암인 산.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해. 오늘은 규암으로 된 산이에요. 규암은 변성암이에요. 일단 설명해 줄게요. 과학 시간에 제가 이거 외웠거든. 화편이랑 석대랑 사교 때 이거 진짜 많이 외웠거든. 올라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의 앞 경치는 이렇습니다. 삼악산이 이 북한강을 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우리 눈앞에 이 의암호만 보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예쁜 그림이 보일 수 있어요. 예, 가시죠. 지금 시작이 시작이 맞다. 그리고 이 의암 매표소는 약간 그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려면 좀 이른 아침에 오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등선 매표소는 굉장히 주차장이 넓고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암 매표소든 등산 매표소든 그 주차료는 2,000원이에요. 2,000원인데 2,000원을 주는 대신 2,000원에 그 춘천 상품권을 주신다고 해요. 지역사회 협회 같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받은 그 상품권은 내려와서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의암 매표소에서 출발합니다. 갑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저만 힘내면 됩니다. 와, 저 진짜 등산 다녀본 저의 역사상 시작부터 로프 나온 거 처음이에요. 열 걸음 왔는데 와, 그 로프 바로 나온 이게 그러니까 약간 삼악산은 그런 거 같아요. 그 워밍업이 없이 바로 본산에 진입해서 짜릿하게
올라가는 거죠. 와, 벌써 호수가 너무 예쁘다. 오, 올라가서 보면 진짜 더 예쁘겠다. 이야. 아, 이제 어서야 보인다.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죠? 불빛. 여기, 여기, 이렇게 쭉. 이게 케이블카가 생긴대요. 지금 저 지주는 이렇게 다 지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사막산 정상까지 이어진대요. 완공되면 국내 최장. 그 3.6km 정도고 7월 정도에 완공이 될 거고 9월에 이제 운영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좀 더 편하게 사막산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상원사에 도착. 상원사에서부터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와, 진짜 이건 진짜 칼바위를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게 한 6억에서 25억만 년 전에 이 퇴적암인 사암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이 돼가지고 규암이라는 게 됐는데 규암 자체가 되게 단단해서 잘 풍화작용이 안 되는 거야. 잘게 부스러지지 않고 아예 이렇게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절벽이 형성되기 좋은 그런 구조고 그 지번 활동으로 인해서 규암이 막 이렇게 땅이 움직이니까 쩍쩍 갈라진 거죠. 그러면서 협곡이 생기고 폭포들이 생겨나고 이게 절벽처럼 칼바위처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전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 전체가 그렇게 규암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지. 험하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되게 화려하고 또 예쁜 게 있죠. 진짜 많이 외웠는데 변성암. 화편이랑 석대랑 사귄데 화강암은 편마암이 되고 화편 석회암은 대리석이 되고 석대 사귄데 사암이 규암이 되고 아 진짜 옛날 생각난다. 아, 이정표 나왔다. 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350m 왔네. 정상까지 그래도 1km 안 되게 남았다. 아, 지금 우리 사막산 1지점 여기 나와있다. 사막산 여기 1지점. 아, 잠깐만, 여기서부터 깔때고개예요? 지금이 깔때고개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제부터 깔때기. 깔때고개 맞네. 깔때고개 맞아. 아, 으앗! 깔딱고개가 맞았어. 사막산에도
궁예가 머물렀던 그런 또 설이 있더라고. 여기도 그 가평쪽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궁예가 이제 마지막에 왕건한테 왕위를 뺏기고 나서 삼막산도 워낙 산세가 험하니까 여기 또 그 산성 안에 궁궐 터를 지었다,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하산할 때 흥국사 쪽으로 하산을 하는데 그게 또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궁예가 흥국사를 창건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 아, 정말 이거 언제 끝나냐. 드디어 조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와. 아 진짜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아서 너무 아쉬워. 이럴 때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붕어섬이라 그런데 저게 그 태양열 그 지별체예요. 자세히 보면 막 붕어 비늘 같지 않아? 이렇게 다시 힘이 나는구만. 갑시다. 이제 넌 다시 주머니로 들어가. 언니가, 아니 누나가, 언니니 누나니, 언니가. 자, 안전하게 태워줄게. 여긴 도저히 찍을 수가 없거든. 자, 가자. 지금 누나! 와, 진짜 제대로 왔구나. 아주 나를 잡았네, 나를 잡았어. 와, 여기는 진짜 자연이다, 자연. 월악산은 되게 험하긴 해도 그러니까 뭔가 로프나 계단이 되게 잘 돼 있었는데 삼막산은 조금 군데군데 아예 그런 게 없는 데가 있어요. 그 깎아진 바위를 타고 와야 되는 데가 있어서 장갑 진짜 필수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산이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너무 힘들어서 이정표로 나무를 못 갖고 왔어. 저 이거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가볍게 간편하게 이정표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버스 정류장 여기 버정이야, 버정. 잠깐만, 길을 개척해서 가야 돼. 어디로 가지? 저는 일로 갈게요. 알아서들 선택 잘하고 정상에서 만나자고. 지금 우리가 누가 누구를 케어해줄 상황이 아니야. 자, 힘내십시오. 와, 이건 정말 네 발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길 선택을 잘한 것 같아.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한 곳에서 만났구만.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이야, 아, 여기가 전망대인가 보다.
와, 여기 봅시다. 아, 여기 화학산이다. 화학산이 그럼 어디지? 저쪽. 근데 화학산까지는 안 보인다, 오늘. 지금 눈도 오고 이래가지고 약간 안개가 많이 끼어있는 것 같아. 예, 온 것 같아. 아, 왔다, 왔다. 에이, 왔다! 아, 용화봉이 왔어! 지 용화봉이 얼었어. 용화봉, 해발 650. 4m, 654m지만 느낌은 6540m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진짜 재밌었어. 그치? 그 깔딱고개 구간이 진짜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의암 매표소 쪽으로 하산하는 거는 전 솔직히 진짜 절대 추천 안 해요. 왜냐면 올라갈 때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내려갈 땐 진짜 더 위험할 것 같고, 우리도 등산 폭포로 일단은 하산을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전망은 전망대가 더 좋은 것 같다. 그 여기보다 등산폭포에서 올라올 때 산장 없었죠? 있었어요? 여기 원래 산장지기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노인봉 털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백두대간을 뛰어다니셨다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북한산에서 구조활동하다가 그 되게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여기 산장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포토타임을 가지고 하산하도록 하겠어. 이제 우리 등산폭포 쪽으로 하산을 하자고요. 길이 좋다! 우리가 의암 매표소로 오면은 보상받듯이 이렇게 편하고 정말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이런 화산길 너무 좋다. 근데 저 다른 산 같지 않아요? 아니 이쪽은 막 바위가 막 칼치기로 막 진짜 죽다 살아나는 산인데 여기는 뭐 그냥 뛰어다녀도 되는 산이에요. 너무 다르다. 이게 사막산이 또 이런 매력이 있네. 여기가 내 생각에는 흥국사 같거든요. 굉장히 작은 규모의 그런 사찰인데, 아까 얘기했죠. 그 흥국사는 궁예가, 그러니까 흥국,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제 이 사찰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또 그 삼악산성이라고 있어. 궁예가 이 산성 에서 이제 왕건을 피신하기도 했었고, 이 안에 궁궐터를 지어서 이 궁궐터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또 기록도 있더라고요. 다시 우리는 등산폭포로 가볼게요. 아, 아까 말한 그 산장이 여기구나. 여기 이렇게 다 안내가 되어 있구나. 저 지금은 이 산막에서 보내고 계신데요. 코로나 좀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막걸리 마시고 이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 오, 예쁘다, 여기. 여기 너무 예쁜데? 그니까 이게요, 이 앞에 이 협곡이 있잖아.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야. 근데 쩍 떨어진 거지. 너무 예쁘다. 그쵸? 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폭포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돌이 이렇게 다 둥그렇게. 이것도 무슨 폭포지? 아, 선녀들이 목욕했다는 그곳이구나.
여기가 등산 폭포네. 우리 밑에서 찍으면 훨씬 더 예쁘겠다. 여기 진짜 어마어마하다, 규모가. 아, 무슨 해외 그 여행 온 것 같지 않아? 패키지 여행. 자, 제일 폭포는 다 얼었어. 지금. 아,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하산을 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근데 진짜 이 산은 되게 독특한 산이다. 무슨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너무 달라요. 이게 그 코스가 다르면 물론 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향기는 비슷하거든. 근데 이거는 의암매 표소에서 오는 거는 진짜 너무 상급자 코스로 정말 험한데 등산 매표소에서 올라가는 거는 진짜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되게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라서 내려오면서 너무 놀라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산이 달라? 등산 폭포가 너무 예뻐서 가볍게 갈 때는 이 등산 매표소로 올라가면은 폭포도 보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름에 꼭 와요, 우리. 다음 주는 어디를 갈까요? 아, 아무튼 오늘도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산에서 만나? 안녕! 안녕! 저는 지금 사실은 촬영 때문에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공복에 산을 타니까 너무 배고파. 저 요즘에 사실 매일 청계산 가고 있거든요. 새벽에 항상 일출을 청계산에서 보고 있어요. 청계산으로 오세요. 제가 매일 있습니다.